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정읍IC를 지나 노령역 근처를 지날 때 동편 대장산 쪽으로 보이는 이밤산을 2001년도에 다녀온 아날로그 영상입니다. 청주에서 2시간 반에 걸쳐서 여기 호남 고속도로 백양사를 통해서 지금 이밤산이 끼어와 있죠. 계곡물 다른 쪽으로는 남경산 수동원이 있고 예, 거기서 바로 그 입구에서 왼쪽으로 접어듭니다. 예, 입구에서 한 50m 정도 옆쪽으로 한 15분 거리에 좋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여기 눈이 쌓인 데서 덩어리가 계속 헛바퀴가 돌다가 간신히 올라가네. 표지판 있는 데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오다 보면 20분 지점에서 다리를 만납니다. 계속 계곡을 따라 옵니다. 이 계곡수가 아주 맛있어. 다리를 건너면 계속 삼나무 숲으로 이어집니다. 매끈하게 자란 이 삼나무 숲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여기에서 지금 바른 쪽으로 뒤로 보는 장면인데 여기는 좀 왼쪽이네. 왼쪽으로 개울이. 삼나무 숲이 막 끝나면 또 다리가 하나 다시 건너가는 다리. 계속 계곡을 따라오다 세 번째로 다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막 건너면서 있는 안내판. 세 번째 다리를 막 건너서 왼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계곡수의 그 얼음 길은 와 만하게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계곡을 따라서 한 40분까지는 계속 올라왔는데 예, 여기 이제 주차장까지 2.7km, 갓바위까지도 2.7km 그러네요. 2.7km 지점에서 다시 이제 계속 2.7km 지점이 삼나무숲 있는 데서부터 이제 개울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고 또 개울이 또 나와요. 계속 개울을 따라서 평탄한 길로 이곳까지 약 1시간가량 올라왔어요. 계속 아직 이어집니다. 가에는 개울이 계속 능선이 가까워지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갓바위까지 1.5km 남았고 예, 이건 전부 리키다성으로다 된 길이에요. 1시간 10분에 걸쳐서 여기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갓바위로 올라가는 길. 능선에서 우측으로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갓바위로 향해서 헬기장 같은 조그마한 개활길을 지나서 여기는 지금 예, 소나무가 쭉 있군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갓바위 전경, 밑에서 바라보는 동쪽 갓바위, 앞에 바위하고 뒷바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갓바위 올라가는 동쪽에는 조그마한 바위예요. 앞에 동쪽에서 바라보는 동쪽 갓바위,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서쪽에 있는 갓바위. 너무 가깝네. 동쪽 갓바위 다 올라오고 요 계곡으로 서쪽하고 사이에 지금 오름길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는 서쪽 갓바위 올라서 한번 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서쪽이 되고요. 자, 여기서 멀리 보이는 산이 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내장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요게 지금 동쪽 갓바위가 여기 보이고 동쪽에서 바라본 서쪽 갓바위, 밑에서 바라본 갓바위, 갓바위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서쪽 갓바위, 지금 갓바위 정상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센 바람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여기가 서쪽 갓바위 정상. 이밤산 갓바위 정상에서 바라보면 여기 이밤산 조수지가 이밤조수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호남고속도로하고 방장산 선운산 이밤조수지, 방장산 선운산, 내장산이 아니라 선운산. 자, 멀리 보이는 게 선운산. 앞에 있는 게 내장산인가? 네, 남북 서쪽을 돌아봅니다. 이밤산 정상에서 지금 서남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은 남쪽이 되겠고, 예, 저쪽 동쪽으로 지금 호남 고속도로가, 예, 여기서 왼쪽으로 보이는 게 호남 고속도로입니다. 예, 저쪽 뒤둘 보이는데 위쪽에 있는 게 호남 고속도로예요. 예, 저는 서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갯바위. 서남쪽,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리 가려고 하는 이쪽 서남쪽 전기단도에서 저 뒤로 보이는 저 하산길 서쪽 갓바위길을 뒤돌아봅니다. 지금 바른 쪽으로 저 넘어 저쪽이 서쪽 갓바위. 지금 우리는 이 성터를 걷고 있는 건데 눈 때문에 성터는 구분할 수가 없고 저기 지금 우리가 내려온 그 산이고 지금 뒤로 보이는 게 갓바위 정상입니다. 예. 이게 갓바위, 서쪽에 있던 갓바위. 여기 철비단으로 올라가요. 성터로 이어지는 등산 길입니다. 근데 성터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군요. 네, 저쪽을 서쪽에서 바라본 갓바위 전경입니다. 왼쪽으로는 절벽이 있는 성인데 눈 때문에 구비자. 여기가 지금 북문이고요. 저쪽 바른 쪽으로 나면 지밤 있는 쪽인데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현우 위치에서 이 남문 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차장으로 내려 지금 하산길인데 산에 능선을 하나 놓고 예, 올라갈 때 한 15분, 내려올 때 한 10분 정도의 바위입니다. 가파른 길 위에는, 예, 전부가 평지요. 평타 하나. 이밤산 등산은 능산 하나 끼고 서쪽 계곡으로 올라가다가 동쪽 계곡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양쪽의 계곡, 뒤에 계곡. 오르는 서쪽 계곡은 바위 계곡으로 물이 풍부해지만은 여기 내리고 오는 동쪽 계곡은, 지금, 개활지로 되어 있어서 물이 아직 4384 이방산성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갓바위까지는 2.4km, 주차장까지는 3.2km, 앞으로는 성과 이방산성입니다. 하산길이 지금 중간에 지금 성문인가 본데 여기 점수를 먹는데 이 계곡으로 지금 내려가요. 양쪽 이방산성이에요. 지금 하산길에 산 중가운데 그 계곡에 있는 이밤산 삼국시대에 쌓고 그리고 몽고하고 외적을 여기서 몽고난때하고 외적을 여기서 물려쳤다고 하는 이밤산성 계곡을 따라서 하산길은 네, 하산길입니다. 여기 지금 요 계곡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쪽은 동쪽으로 있는 경우인데 여기 하산 이 세 번째 딸인데 여기서 입산 왼쪽으로 가면 등산로 없고 바른 쪽에서 내려오는 이 끝이 하산과 만나는 점입니다. 이거 세 갈래 길이에요. 바른 쪽은 만나는 길, 왼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등산로 양쪽으로 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산길이 다시 본 둘째 번 딸인데 눈을 살며시 쓰고 이고 있는 그 바위들의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세요. 코르세나무라는데 이렇고 입구에는 안,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산인데 이 계곡마도 폭포마냥 아주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고 예, 여기서 우리가 올라갔던 요 저 계곡마도 고드름하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올라왔던 곳이 저쪽인데, 저긴데 지금 갓바위는 비질 않아요. 저 산 넘어가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산이에요. 지금 은명산 학교 애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장식